이렇게 살다가 진짜로 미쳐버리거나 죽어버리거나 그러면 다시는 못 가게 되잖아요. 뭐 일본이든 어디든 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월 23일 오전 7시고요. 저는 이제 클래스 101 일본어 강의 제작이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바쁘지는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프로듀서로 있는 쇼핑몰 츄 재팬도 지금 내일 공개가 돼요. 3월 24일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약간 여성스러운 옷을 파는 곳인데, 네, 링크는 댓글에 걸어놓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사실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DM도 그렇고 진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일본 취업 힘들게 해놓고 왜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라든지 뭐 코로나 때문에 온 거예요? 뭐 이제 일본이 싫어졌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매번 와요. 네, 아마 일본에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유학 예정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당연히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질문을 받아도 되게 좀 두리뭉술하게 대답을 해왔어요. 그냥 뭐 그냥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진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에 대해서. 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가 맞습니다. 코로나가 맞고요. 뭐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코로나, 건강 문제, 그리고 미래의 커리어에 대한 불안,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때 한국도 일본도 상황적으로는 そこまで 変わらないし, 둘째도 やばいのに. 왜 코로나 때문에? って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 正確には コロナのせい, 단순히 코로나のせいっていうより コロナによる生活の変化にあります. 帰国した理由は、前の会社はコロナが終わったとしても、ずっと在宅テレワークを続けることになったんで、この狭い部屋でずっと一人っていうことに正直本当にもう耐えられなかったんですよ。で、最初の3ヶ月間ぐらいは本当にもう楽で在宅がめっちゃ良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 海外で一人暮らししてる人間が在宅プラス家族も友達もいない生活を1年以上ずーっとすると本当に冗談抜きで頭がおかしくなります。本当におかしくなります。一日中誰とも話さない、起きてから寝る直前まで仕事しかしない、 近くに友達もいない、外にも出れない、外出するのも月1ぐらいで、なんか外で撮影するぐらいしかなかったから、でこういう生活が1年ぐらい続いて、もう本当に体も心ももうボロボロになりました。今は笑いながら言えるけど、なんかいつの間にか、こう片耳が左耳が聞こえなくなったり、 年に3回ぐらいしかお酒飲まない人が毎日お酒を飲むようになったり、なんかストレスで歯をこう食いしばる癖ができて歯茎がもう下がって何も噛めなくなったり、気づいたらどう見ても普通の生活には見えない、そういう生活になってました毎日が。でそれが去年の10月ぐらいが本当にピークで、あもう限界だと思って、 その日すぐ人事に連絡して帰ります、もう無理です、帰国します、で報告をしました。結構衝動的な<笑>いや本当にもったいなかったんですよね。今の会社での仕事もそうだし、なんかその日本での生活も全部捨てて帰国するのもそうだし、なんかもったいないプラス韓国に帰ったら これも解決できるのっていう不安、本当怖かったんですけど、でもこのままだったら本当にいつ死んでもおかしくないぐらいだったんで、他に選択肢が
ありませんでした。本当に。なかったです。なんか日本に興味があって、日本語に興味があって、日本が好きでこっちに来て仕事をしてるのに、なんか日々ね、本当に枯れていく自分もちょっと嫌だったし、그리고불면증이뭐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너무심해가지고이제그당시에는진짜약이없으면아예한시간도못자는생활을계속했었어요게다가막이상한스토킹비슷한것까지당하고있어서그래서거의1년넘게매일매일이제약을먹다보니까이게그약의부작용인지뭐스트레스때문인지뭔지모르겠는데기억력감퇴까지와가지고양치하고5분뒤에또양치를한다거나까먹고오늘이몇월며칠인지진짜로계속기억이안난다거나하는일이너무잦아져가지고솔직히제몸이진짜많이걱정이됐어요이대로죽는거아닌가싶을정도로그래서너무아쉬웠지만귀국을결정을하게됐습니다일본은코로나가끝나면또갈수있지만이렇게살다가진짜로미쳐버리거나죽어버리거나그러면다시는못가게되잖아요뭐일본이든어디든간에지금한국에돌아온지딱3개월정도지났는데수면제는지금까지단한번도묵은적이없어요뭐일이많아서뭐물론푹자지는못하지만그래도약없이잠들수있게됐고가족이랑같이있으니까말할상대도있고일단정신적으로는좀많이좋아졌습니다좋아진덕분에식욕도너무늘어가지고 5kg 다쳐서문제긴하지만네그리고또커리어에대한불안도귀국한이유중에하나예요예전직장에서도어느정도자리를잡았었고뭐남들이보기에도좀그럴싸해보이는일이긴했지만솔직히그일을계속할자신은없었어요저는마케팅계열 PR 업무에있었기때문에일본어로글을쓰고저희브랜드를홍보를하고광고를기획하고뭐그런일을메인으로했었어요근데어느순간이런일은네이티브가하는게조금더효율이좋지않을까내가쓴글이일본인한테먹히나이게맞나만약에내가실수해서다른한국인사원들까지욕먹으면어떡하지뭐이런불안플러스걱정이없어가지고뭘해도자신이없었고괜히눈치보게되고뭐거래처랑미팅같은게있으면제가발언을하잖아요그때마다내일본어에오류는없었는지발음은괜찮았는지이렇게하나하나너무쓸데없는거에의식을하게되고업무메일같은것도진짜완벽하게하려고하니까시간이많이걸려서일의효율도떨어지고그리고외국인이니까승진에대한불안감도있었고이제이렇게업무적으로현타가왔을때쯤건강문제도있었고코로나도안끝나고스토킹까지당하고뭐거의여름작년여름부터는진짜살아있는시체였던것같아요뭐진짜사람이아니라그냥움직이는시체약간그런느낌이었어요그래서한국에왔습니다뭐말이길어졌지만코로나때문에너무외롭고힘들었고그것때문에몸도아팠고마음도아팠고일도점점자신이없어졌고여러가지가있었죠네귀국의동화를몇回話しましたんですけど日本での3年間が私の人生今までの人生で一番楽しかったし一番楽しかったのは本当に間違いないんですけど同時に一番辛かった時でもあります多分、まあ、家族でも彼氏でも友達でも、まあ、誰でもいいから近くに話せる人すぐ会える人がいてたら多分まだ普通に日本で生活してたと思います多分本当にねなんか残念というかもったいないというかで、またいつか本当に機会があれば一回ぐらい日本に戻って仕事をしたいなと思います本当に海外生活って寂しがりには本当に辛いです많이많은걸배워왔기때문에후회는없지만진짜후회는없지만그래도좀
힘들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짜 오랜만에 한대 이런 거, 그죠? 네, 그리고 초반에 제가 잠깐 얘기했던 옷 소개를 잠깐 하자면, 쇼핑몰 소개를 잠깐 하자면 츄라는 브랜드인데, 이거 한국 브랜드지만 저는 츄 재팬에서 그 물건을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모델 비슷한 걸 하고 있고요. 이렇게 20, 30대 여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그냥 여성스러운 옷부터 캐주얼한 옷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요란 또 코멘트 니 링크 하트.